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최리장입니다. 벌써 이제 코스피 코스닥 이제 장 끝났어요. 벌써 보니까 코스피 2503.46 외국인 기관들이 좀 샀어요. 샀고 개인들이 1762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아침에 올랐다가 오전에 좀 빠졌다가 다시 상승해서 상승으로 끝났다. 그래도 2500을 돌파했다는데 큰 의미를 둡니다. 2500. 오늘 떨어진 종목들은 아쉽지만은 그 반도체 섹터들이 좀 빠졌어요. 삼성도 빠지고 1.3%나 하이닉스 1.25% 빠지고 우산주 0.1% 현대차 1.2% 빠졌습니다. 다행히 삼성 우산주는 100원전자로 다행히 마감을 했네요. 아유, 천만 다행이죠. 본주가 많이 빠졌어. 본주가 생각외로 본주가 많이 빠졌고 LG 엔솔이 오늘 많이 올랐어요. 2.3% 정도 올랐고 삼바가 0.2%, LG화학 2.9%, 네이버 2.5%, SDI 3% 정도, 카카오 1.4%, 기아 0.1%, 셀트리온 3.9%, 삼성물산 0.8% 정도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생각 이외로 잘 선방을 했네요. 오늘 보니까 미국장 빠지는 줄 알고 이제 국장도 빠지는 거 아닌가 했는데 국장은 나름대로 선방을 했고요. 코스닥도 아침에 쭉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반응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했어요. 0.34% 정도 플러스 상승을 했어요. 코스피는 개인들이 팔았는데 오늘 코스닥은 개인들이 샀어요. 개인들이 547억 샀고 외국인 기관들이 팔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2.3% 상승했고 에코프로비엠 1.4, HLB 4.9, 카카오게임즈 2.8, 파라비스 0.4, 셀트리온 제약 1.1, 알테오젠 2.5, 에코프로 4.2, 첨보 0.5 이렇게 이제 올랐습니다. 위메이드 0.69. 오늘은 LNF만 빠졌네. LNF가 0.12% 정도 빠졌습니다. 요즘 셀트리온이 아주 강세네요. 셀트리온이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보니까 강세고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코스닥도 이제 833이니까 조만간 이제 900으로 가야죠. 옛날 천스닥이 그립네요. 천스닥. 야, 이렇게 안 오르나 하면서 천스닥. 아주 징글징글하네 진짜 보면은 어떤 때는. 중국 상해 지수는 3245.51 0.27% 정도 올랐어요. 중국 애들은 지금 올라오고 있고 홍콩 항세행은 0.13% 정도 빠지고 있네요. 갑자기 또 내려꽂기 시작하는가 하여튼 좀 약간 흐름이 이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일본은 빠졌어요. 오늘 0.88% 하락을 해서 27,999.96. 일본은 좀 빠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환율은 어떠냐. 1,305원 1,300원 아침에 올랐다가 다시 또 빠졌다가 참 환율도 막 널뛰기하네. 빠졌다가 올랐다가 다시 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좀 아쉬움이 좀 많은 하루죠 여러분. 아쉬움이 좀 많은데 삼성전자가 빠지다 보니까 다들 좀 많이 무기력해지고 야 이거 삼성전자 이거 계속 사야 돼 말해야 돼 하는 고민까지도 하고 있는 것 같아. 응? 그 다른 종목들은 이제 계속 또 오르기 시작하는데 왜 우리의 삼성은 이렇게 빠지냐, 좀 오를 때 되지 않았냐. 하필이면 또 이상한 또 그 이상한 또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지기 시작해요. 제가 또 갑자기 한숨을 쉬어서 죄송한데 왜 자꾸 또 미중 간의 갈등이 다시 또 이제 깊어지는지.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나쁘지 않을 텐데 뭐가 서로 못마땅한지 잡아먹으려고 저렇게 애쓰는 거 보면은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 국가 간에 서로 상생하면서 같이 행복하게 지내면 좋은데 그게 안 돼. 서로 자기가 패권을 잡으려고 죽이니 살리니 하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힘듭니다 여러분. 삼성전자는 현재 6만 원으로 딱 끝났어요. 6만 원 6만 전자. 아이고 참. 그래도 오늘 55,900원까지 가니까 596까지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빠질 것 같더라고. 느낌이 한방 터질 것 같은데 역시 한방 터졌어요. 아침에 밑으로 터졌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싹 오늘 요즘은 오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막 슈팅하고 하진 않을 것 같으니까 크게 기대하지는 마시고 그냥 아유 배당이나 좀 더 모은다는 생각으로 보자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참 미안해요.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힘 빠지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자꾸 한 주라도 더 모아야 합니다. 더 힘내야 합니다 하는 게
과연 큰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도 여러분 어쩌겠습니까? 장기 투자 하다 보면은 별의별 사건들, 이벤트들이 나타날 텐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도망 뒷걸음질 치면은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극복하고 견뎌내고 이겨낼 땐 이겨내가야 합니다. 오늘 보니까 외국인들이 엄청 팔았어. 380만 주 그냥 풀매도 해버렸습니다. 외인들이 그냥 폭탄 매도 했는데, 폭탄 매도. 개인들 359만 주 샀고, 오늘 기관들은 17만 주 매수를 했습니다. 외인들의 폭탄 매도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정신이 없었어. 정신이 알딸딸합니다. 알딸딸해가지고 갔고, 오늘 보니까 시티 뭐 이런 애들 맥쿼리 찔끔 샀는데, 오늘 맥쿼리 애들이 또 검색판에 맥쿼리 308만 주 그냥. 아, 맥쿼리 진짜 탄데 때리고 싶다. 알밤을 그냥 두대 때리고 싶네. 맥쿼리 308만 주가 뭐노? 모건소울이 11만 5천 주 매도했고, JP 18,000, UBS 17,000 했는데, 뭐 JP, UBS는 애교야. 맥쿼리, 아 진짜 아주 끝장입니다. 끝장. 300만 주를 팔아버치우니 우리 본주가 버틸 수는 있겠어요? 못 버티지. 여기 또 보니까 공매도가 35만 주 나왔네. 35만 주. 그러니 계속 밑으로 누르는 거야. 푸쉬하는 거야. 푸쉬. 푸쉬하면서 계속 푸쉬하는 겁니다. 힘이 없어. 우선주는 어떠냐? 우선주도 뭐썩 좋지는 않아요. 우선주도 지금 뭐 오늘 비리비리 하다가 그래도 막판에 잘 버텨줬어요. 아침에는 뭐 54,800까지 내려가던데, 그래서 야 55,000 깨진다 해서 오늘 많이 사시더라고. 54,800원, 54,900원, 54,900원, 55,000원 더 많이 샀으면 좋았어. 54,000원. 그 막판에 그냥 종가 요정이 또 나오기 시작하더라. 종가 요정. 이게 요정도 아니지 그냥. 하여튼 55,400원으로 해서 잘 버텨줬습니다. 잘 버텨줬어. 외인들 77,000주 정도 샀고, 개미들 좀 팔고, 기관들이 또 77,000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은 기관들이 생각외로 또 많이 파네요. 그러니까 골드만 애들이 한 10만 주 정도, 골드만 사줬고, 시티가 만천 했는데, UBS 17만, 맥쿼리 12만 이렇게 팔았습니다. 아또 맥쿼리네. 좀 진짜 맥쿼리 때려주고 싶네. 맥쿼리 또 팔았어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본주는 한 300만 이상 팔고, 맥쿼리도 그래서 12만 주 파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우선주도 그러다 보니까 100원 전제까지 간것 같습니다. 잘 버텼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지겹고 힘들고 답답하죠. 날도 더운데 이거 주가까지 이래 버리면은 정신적 스트레스 겁내 받을 텐데, 참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해야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달래주고 힘을 줄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워낙 이런 거막 견뎌내는 것은 누구 못지않게 짱이라서 잘 버티는데, 여러분들이 그 힘드실 때는 잠깐 쉬어도 됩니다. 쉬어도 되고, 하여튼 제가 늘 얘기하죠. 무리하게 많이 하지 말라고. 절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겹긴 해요. 인정을 합니다. 저도 인정하지만은, 이 지겨움을 여러분들 즐길 줄 아는 그런 현명한 투자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봬요.